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산업용 최신 드론인 DJI Mavic 3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는 제품은 M3E로 DJI 엔터프라이즈의 측량에 전문화된 제품이고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M3T가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있고 드론, 조종기, 배터리, 충전기와 스피커, RTK 모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외형은 왼쪽에 있는 Mavic 3와 동일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은 일단 전면에 덮개가 살짝 변경이 되었고요. 안에 있는 Mavic 3 같은 경우에 내부 저장 장치가 1TB SSD가 들어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모델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PSDK 포트하고 후면에 비콘 표시 등이 추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왼쪽이 Mavic 3이고 오른쪽이 Mavic 3 엔터프라이즈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편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하방에 있는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후면,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22.1, 9.6, 그리고 높이가 9.3c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3E는 915g이고 3T는 929g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매백3에 들어갔던 하셀블러드가 빠지게 되면서 이 마크도 H가 빠지게 되었고요. 다만 촬영 영상에서 보듯이 여전히 훌륭한 영상하고 사진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와 동일하게 카메라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카메라하고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와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인치 CMOS 2000만 화소 7배 디지털 줌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인치 CMOS 1200만 화소 56배 하이브리드 줌이 지원됩니다. 전자식 셔터, 롤링 셔터하고 글로벌 셔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셔터는 모든 픽셀이 동시에 노출을 시작해서 왜곡 현상이 없는데 반면 롤링 셔터는 센서가 전기 신호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원리 때문에 왜곡 현상이 있어서 휘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모터는 브러쉬레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속도는 초당 21m, 최대 상승고도는 6km, 최대 송수신 거리는 FCC 기준으로 15km고요. 우리나라인 CE 기준으로 봤을 때는 8km 정도가 됩니다. 방풍 레벨은 여전히 6레벨로 매백3와 동일하게 됩니다.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2개, 뒤쪽에 2개와 상단과 후면에 각각 2개의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이고 용량은 5000mAh로 최대 장점인 비행시간은 매백3와 같은 46분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있는 포트를 열고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전격 출력 3W에 최대 볼륨은 1m 이내에서 110dB 정도가 됩니다. 유효 방송 거리는 100m에서 한 70dB 정도가 되어 있어서 수색과 구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RTK 모듈 같은 경우에는 측량 매핑 모델링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위치 고도에 있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D-RTK2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하거나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도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인데요. 충전 허브는 100W이고 두 개의 USB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harging hub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세 개를 동시에 끼워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는 RC 프로하고 동일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내부에 CPU 성능은 4배, 그리고 GPU 성능은 7배가 향상이 되어 있어서 지연이나 앱 충돌 위험이 없는 비행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총평을 하면 Mavic 3E 같은 경우에는 Phantom 4 RTK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짧은 비행거리, 짧은 비행시간을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접이식 드론으로 휴대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Phantom 4보다 측량과 모델링 및 검사에 있어서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 시설물 확인을 하는데 56배 하이브리드 줌을 사용을 하면 물체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육안으로 검사 작업에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향상된 3분의 4인치 이미지 센서보다 정확한 측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모델링과 매핑을 위해 산업용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펜탈4 RTK보다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DJI의 매빅3답게 영상과 사진 결과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